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지진 관심이 많고 지금 이제 진도 5 이상 뭐 날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아직 우리가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딱 얼마라 확률이 얼마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언제 어디서 근데 이제 경주 지역이 이번에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쪽에 지하에 아무래도 이제 단층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럼 그거 관련해서 또 좀 약간 큰 거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진이 났기 때문에 또 응력이 해소가 돼서 또 줄어들고 더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또 우리가 지구 내부 관련해서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 지금 이제 지진 관측은 하고는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경주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판 내부에 있어서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발생 메커니즘은 아직도 세계적으로도 잘 몰라요. 연구 중에 있고 좀 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자세한 거나 뭐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또 전문가들도 또 더 있을 테니까 또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다음 주 주제가 그 지진이고요. 그래서 홍태경 교수님께서 와서 해주시니까요. 다음 주에 이 질문은 더 자세히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왜 판 구조 지도에서 각 판들의 움직임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물론 변하긴 할 텐데 요즘에는 워낙 그 이 컴퓨터 컴퓨터 하시는 잘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면 2억 년, 3억 년 후를 사람들이 그려내요. 그래서 그려낸 지도 2억 5천만 년 후에 보면 지금 또 다른 초대륙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름도 다 정해놨어요. 이름이 아마시아야. 왜 그러냐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가 합쳐진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데 이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2억 5천만 년 누가 살아있겠어요? 근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그게 가능하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텐데 아주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제가 아까 왜 동해가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200만 년 전부터 결국에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이에 쌓인 퇴적물들은 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왜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 찾잖아요. 천연가스 바로 그게 축소 때문에 얻어진 행운이에요. 그게 밀리니까 거기에 배사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층도 만들어지면서 배사구조가 만들어지니까 배사구조의 그 이 소위 그 어떤 포켓 같은 곳에 천연가스가 들어간 거죠.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가까운 장래 예를 들면 수천만 년 내에 아마 동해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선생님 그럼 저도 네. 추가 질문으로 네. 동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일본이 곧 있으면은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일본이 되게 침몰한다.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일본도 같이 없어지나요? 동해 사라지면서? 아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지질학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왜 대륙은 이렇게 높이 떠 있고 바다는 왜 깊이 잠겨 있느냐면 사실은 대륙 지각은 가볍고 해양 지각은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대륙으로 이루고 있는 암석들은 전부 가벼운 암석이거든요. 가벼운 암석은 절대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남아있는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덧붙이면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는 지난 2억 년 동안에 계속 옛날에 태평양판에 이쪽에 섭입하면서 태평양판에 있던 퇴적물들이 가서 자꾸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태평양 쪽의 한 반절은
지난 2억 년 동안에 새로 오히려 추가된 땅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2억 년 후에 땅이 굉장히 넓어질 수 네.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네. 예, 실제로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물은 자라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서해에서 사는 생물과 동해에서 사는 생물은 틀리겠죠. 그 다음에 또 멀리 가면 이제 아까 오스트레일리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사는 생물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사는 생물은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는 생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태백산 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왜 태백하고 영월이 1000km 이상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백 지역하고 영월을 화석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한 90%가 달라요. 이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월하고 태백은 완전히 다른 땅덩어리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캠브리아 이 5억 년 전의 삼엽층은 다른데 오르도비스기 삼엽층을 보면 3억 8천만 년 전을 보면 근데 또 똑같아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5억 년 전 캠브리아기 때는 태백지방은 얕은 바다였어요. 근데 영월 지역은 좀 깊었어요. 제가 깊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수심 100m에서 200m 정도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백은 얕은 데에서 살았던 삼엽충이 주로 많았던 반면에 영월은 깊은 데에서 살았던 삼엽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백하고 영월은 1000km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고 또 반면에 중국의 산동 지역을 가보면 우리나라 태백 지역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이제 산동 지역을 한 5년 조사를 했는데 거기 가 있으면 암석을 보면 제가 태백에 있는지 산동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화석도 똑같고 암석도 똑같아요. 이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태백 지역하고 산동 지역은 대륙붕 얕은 바다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영월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이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백과 영월이 그 충돌하면서 영월의 그 사이에 1000km 이상 떨어져 있던 퇴적물들이 계속 좁혀져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증거들을 밖에 나가서 볼 수가 있어요. 좁아진 내용들을. 삼엽충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